안녕하세요. 드라마 남자친구 연출 박신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이 장면 저희가 쿠바 아바나에서 촬영을 했는데 아바나에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촬영을 했고요. 근데 그 전체 시간 중에 이곳에서만 한 4일에서 5일 정도를 소요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고 시간이랑 뭐 인력이랑 장비를 제일 많이 투여한 장면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시퀀스고 그리고 아쉽기도 한 시퀀스이기도 해요.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곳이고요. 그러니까 드라마 내용상 실제로 저렇게 그 두 사람이 어딘가 높은 곳에 앉아 있어서 수연이가 좀 위험한 상황이 와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상황 때문에 억지로 사람들을 저기에 앉힌 건 아니고 실제 저 장소에 관광을 가보시면 저 성벽에 사람들이 그 저렇게 앉아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보고 되게 놀랐어요. 되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약간 그 광경과 뷰에 취해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맥주 마시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발견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장소 중에 하나고 저 장면에서 이제 석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석양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루에 아주 잠시 동안 있는 거긴 한데 그 잠시도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이 많으니까 한 1분 있다 사라지고 2분 있다 사라지고 이런 날도 많아서 그냥 찍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날이 많았어요. 그냥 뭐 얼마나 잘 담을 수 있느냐를 떠나서 아 그래도 오늘 찍을 수 있구나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뭐 사실 굉장히 여러 날에 걸쳐서 좀 끊어서 촬영을 했고 그래서 배우들이 감정 연기하기가 사실 연결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. 한 날에 한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해줬던 것 같아요. 혹시 오해하거나 불안해서 기분 나쁜 상황 두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졸다가 떨어질 뻔했고요. 신이고 어쨌거나 드라마 전체가 사실 남자친구라는 드라마 전체의 이야기가 쿠바의 1박 2일에 다 다이제스트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만나서 뭐 좋아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까지 해서 저는 사실 이게 드라마 남자친구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어서 그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첫 사건이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배우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미묘하지만 그 똑같아 보이는 표정이지만 그 뭐 송혜교 씨의 눈빛이라든지 박보검 씨가 처음에 말을 건넬 때와 뭐 헤어질 때쯤에 대화를 나눈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그 디테일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런 재미를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. 20년이及ぶ 한류 드라마의 역사니 今 新たな 금지塔가 탄생する 송혜교, 박보검 세계 중이 고요시다. 今世紀 최고의 러브 스토리.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. 유명 정치가의 娘으로서 늘 세계의 눈에 사라사れてきた 수현. 그녀가 이국의 지에 대했다는와 자유의 純粋な 청년, 진혁. 1시간 전에 그쪽이 여기서 졸다 떨어졌어.
왜 이렇게 했어요? 아니, 왜 내가 그쪽 어깨 내 구두 네? 도와줘요. 귀여워서요. 고독だった 彼女の 心は 少しずつ 癒されていった. 나 신데렐라인가 봐. そして2人は 한국에서 운명적으로 再会する. 우리 동화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지구 반대쪽 여행 중에 만난 친구 같은 사람이 내가 입사하게 된 회사 대표님이란 걸 알고. 내가 상사라서 신경 쓰이죠. 제가 직원이라 어색하시죠. 연령과 미분을 超えて 惹かれ合っていく 2人. 진혁 씨 참 좋아해요. しかし 이런 연예인들이나 오르내리는 기사에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. 차 대표님이랑 더 이상 엮이지 말아주세요. 차 대표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. 내가 수현 씨 곁에 머물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. 나 때문에 진혁 씨나 진혁 씨 소중한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 볼 자신이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그만하려는 거예요. 어떻게 그래요? 나 당신 못 보네. It's beautiful time. 송 혜교, 박 보검, 한류 시장 가장 아름다운 커플이 탄생. 그 사람 만난 후부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. 당신이 잠드는 그날까지 당신 곁을 지킬게요. 도이 국에 대했다 2人의 운명의 아이가 기적을 막이어코스. 세계중에 토끼맥이와 감동을 끌 건세기 최고의 로맨틱 러브 스토리. 그렇게 해줘요. 사랑해요. 보이프렌드.